삼성과 LG 등 4대 그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최소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먼저 유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마 몇 시간 후가 될 텐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핵심 의제로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대북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아마 미국 측에서 한국도 뭐 우리 편에 좀 서라, 뭐 이런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뭐이 부분, 그리고 하나는 뭐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이게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4대 그룹에서도 비공식 경제 사절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 비공식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측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해서 사절단 인원을 좀 최소화로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그룹의 사장단들은 문 대통령의 전용기에 탑승한 게 아니라 각각 해외 출장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간 경제인들의 명단을 좀 보니까요. 삼성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현대차에서는 공영훈 사장, 그리고 LG에서는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SK그룹에서는 뭐 많은 분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과 안재용 SK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면을 보시면 뭐 반도체, 전기차, 백신, 배터리, 백신 이쪽에 책임자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좀 상상이 오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최소 40조 규모의 이제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계획을 짠 게 아니라 그동안 4대 그룹이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밝힌 것들을 합쳐보니까 이제 최소 40조 원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뭐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이제 미국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 정도였지 어느 지역이고 뭐 이런 건 구체화된 게 없는데 아마 이번에 방미하면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가장 잡힐 것 같네요.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그룹 입장에서는 백신 확보를 위한 지원이라는 이제 명분은 찾았고요. 하지만 이게 진짜 단순한 어떤 지원 측면이 아니라 이들 산업들은 이런 4대 그룹에 있어서도 핵심 미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 미래 사업에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들을 봤을 때 사실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봤을 때는 이 40조 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미국 투자의 핵심 좀 짚어볼게요. 김정우 기자. 4대 그룹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이제 주요 사업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수요를 잡으면서도 최근 자체 공급망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투자를 좀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뭐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결국 미국 편에 좀 서기로 했다. 이런 평가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각 기업 투자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삼성전자 단일 투자 규모로도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이제 투자인지 아실 것 같고 앞서 공장 부지를 두고 워낙 이제 큰 투자다 보니까 미국 각 주들이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서 막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뉴스는 기존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제 증설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3분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5나노 EUV 파운드리 라인을 완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투자 계획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현대차 그룹은 이미 지난 13일에 오는 20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시설과 수소, 자율주행 등의 8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이니만큼 이제 추가 전기차 공장이 과연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8조 원에 달하는 투자다 보니까 네. 뭐 각 주에서 이 역시도 잡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GM과 오하이오주의 총 2조 7천억 원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 공장을 이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두 곳의 독자 배터리 공장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배터리 1, 2 공장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어서 3, 4 공장까지도 추가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미국의 6조 원을 한 순식간에 이제 쏟아붓는 건데요.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네. 내일 22일 이제 조지아주 이 공장을 방문한다고 해요. 보통 CEO들이 이곳에 가면 여기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태원 회장도 아마 내일 이 자리에서 뭐 뜬금없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좀 모아보면 투자액이 한 40조 원에 넘을 것이다. 40조보다 더 많이. 일부에서는 한 50조 원까지도 예상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이게 과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한 11조 원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단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 4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다는 표현은 기자의 촉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뭐 단순 투자 규모만 봤을 때는 와,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투자한 만큼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사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기에 베네핏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금액이 최소 40조 원이니까 네. 일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는 분들께서는 아 이게 기업들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바이든의 눈치 보기 아니냐 미국 눈치 보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는 하는데 네. 물론 기업이 눈치를 본다고 해서 아무 득이 없는데 투자를 하진 않죠. 네. 분명히 득이 있고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뭐 시장과 공급망 확보 그쵸.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정부가 미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통 큰 인센티브를 줄줄이 내걸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의 이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미국의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으로 관세 혜택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산 물품에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관세를 지속 높이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장 자체를 이제 현지에 짓게 되면 관세가 대부분 제로가 네. 되니까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또 수입 쿼터 어느 정도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도 좀 풀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 뭐 10년에서 20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데 이 뭐 계획을 추진하니까 텍사스 주에서 최장 20년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내걸었다고 네, 합니다. 네. 특히 최근 각 주마다 해외 기업 유치에 경쟁이 붙었고 바이든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이 받는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도 뭐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세금을 추가로 더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한데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전한 바도 있고요. 현대차가 좀 대규모 투자 계획 얘기했을 때 노조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노조의 반대에는 우리 일자리가 좀 줄지 않을까? 이 돈을 우리한테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김종호 기자가 이제 득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저는 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핵심 정책이 바이 아메리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도록 하겠다라는 네. 건데 왜 그럴까? 결국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네. 또한 미래 핵심 사업에 있어서의 주도력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아닐까? 그쵸. 라는 측면에서 네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전문가들도 이게 자꾸 대규모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 국내 경제는 다소 부정적이고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요. 2011년부터 10년까지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보니까 연평균 1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연 4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되는 게 두 배 이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고 네.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보니까 10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매년 4만 9천 개씩 해외로 유출됐다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6만 7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됐다라는 네. 이 평균을 좀 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확대는 다소 우려되는 거고 일자리 외에도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가면 그쪽에서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건세나 네, 이런 걸. 그쵸? 그러면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잃는 것들은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야. 근데 그만큼 국내 투자가 유입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왜 해외로는 많이 나가고 국내로는 유입이 안 되느냐. 그 원인을 보면 기업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 예를 좀 보더라도 세율이 많이 높다고 해요. 그쵸. 법인 세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27%인데 뭐 미국은 21, 일본은 22, 캐나다는 15% 수준에 탑이네요. 네, 그렇죠. 불가한 상황입니다. 상속세도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그룹 상속세도 그랬죠. 저희 했지만 네.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이것을 그냥 매각하거나 뭐 그냥 철수하거나 그쵸. 뭐 이런 식의 네, 것들이 되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최저임금을 너무 빠르게 올렸죠.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한 규제도 좀 강하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방향성에서는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속도가 어찌 보면 너무 빨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 정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지 지금의 네. 이렇게 계속 해외로 유출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